김치? 이쪽으로? 아우 고마워. 얘들아 얘기 잘 들어? 알겠니? 그 정가식 선사 이 거리 이거 아 이거 하고 원봐? 아 알았어. 정가식 선사 이 거리 얼른 구하자. 얘들아 얘네 직성 궁금한 사람은 잠깐 남아라. 특정한 개념들 중에 증명과정이 풀이과정인 것들이 있고 증명과정이랑 풀이과정이랑 아무 연관 없이 진짜 그냥 공식만을 위한 증명인애들이 있거든? 얘가 좀 그래. 알겠어? 근데 웬만한 건 다 증명 그냥 해주는데 얘 공식도 엄청 길고 쿨쿨 졸고 안 보고 있다가 공식만 외워서 얄미워가지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일단 공식 꼭 알고 있어야 돼. 잘 들어. 이를테면은 뭐 x1,y1 이라는 점이 있어. 알겠지? 이 점이랑 직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직선을 표준어로 나타내면 안 돼. 무조건 일반형으로만 나타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뭐 ax 플러스 b y 더하기 c는 0.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최단 거리로 정의되어 있는 거 알고 있나? 승찬아! 괜찮아? 어, 하진아! 최단 거리로 증명하는 거야, 최단 거리로. 알겠어? 정의 자체가 최단 거리로 돼 있어. 이렇게 구하면 맞아? 이거 아니라고. 제일 가까운 지금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알겠죠? 그때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x계수랑 y계수 있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다. 이거 분해. 이 직선 있지? 이 직선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근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쓴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x1, y1 있죠?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해주면 돼. ax1, y1, bc.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거리잖아, 거리. 거리가 음수일 수 있어? 항상 양수여야 되지. 뭐, 거리,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것들. 맞니? 여기서 분모 있죠, 분모. 분모가 음수일 수 있냐? 제곱의 합에다가 심지어 뭐 찍었어? 루트 자체가 음수일 수는 없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가 음수인 애는 본 적 있겠지. 허수 이런 애들. 너네 루트 블라블라인데 음수인 거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건 세상에 없으니까. 얘 양수야. 그럼 내가 이 전체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누구만 조심해주면 돼? 분자만 조심해주면 되겠지. 여기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다 씌워도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분자니까 분자에다가만 절대값 씌워주면 돼. 알겠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연습을 할까? 1,2가 있어. 뭐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7은 0. 이런 직선이 있다 치자. 오케이? 근데 이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 있잖아. 이 거리 어떻게 구해? 그치? 예제곱 예제곱 더하면 돼. 네, 그쵸? 절대값 미리 씌우고 이 직선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1,2를 넣어서 적어주면 돼. 그럼 1 넣어주면 얼마? 4 더하기 2 넣어주면 얼마? 6. 됐죠? 그럼 이제 얼마 남아? 분모는 5죠? 분자는 10에서 7 빼면 3이잖아. 5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맞아. 알겠니? 이게 다야. 근데 얘는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는 않고 얘 모르면 큰일 나. 그냥 바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바보야, 바보. 알겠니? 까먹지도 마. 절대 안 돼. 그냥 평행한... 얘들아, 그...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여러분들 평행한 두 직선은 이 거리 있죠? 거리. 이 거리. 여기서 잰 거랑 여기서 잰 거랑 같아 달라?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평행하니까. 맞니? 맞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얘는 좀 문제 하나만 얼른 보자. 얘네 뭐냐면은 필수해지 15번인데 그러니까 286페이지야. 직선 하나가 있어. e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 얘랑 e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있을 때 얘네 둘 사이 거리가 얼마?
2루트 5래. 근데 k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맞지? k값이 양수음수? 이런 말 안 줬죠? 그럼 뭐 k값 두 개 나오겠네. 얘들아, 봅시다. 얘 넘겨서 생각해보면 둘이 기울기 같은 거 동의하니? 예. 둘이 기울기 같죠? 2로 똑같은 거잖아. 그럼 평행한 거 알 수 있어. 그럼 지금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얘를 그려볼게. 이 친구 y절편 얼마야? 5죠? 5. 그러면 얘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대충? 그치? 여기가 5야. 얘랑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거리가 지금 2루트 5이네잖아. 그럼 얘들아, 이쪽으로 가서 2루트 5이네가 있을 수 있고, 거리가 이쪽으로 가서 거리가 2루트 5이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특별히 뭐 k가 양수다, 뭐 음수다, 뭐 k에 어떤 조건을 더 걸어두지 않으면 k가 몇 개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학생들이 시험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정말 당황해가지고 틀려오는 게 있어. 심지어 답의 선택지에 있음. 뭐가 있냐면은, 잘 봐. 얘들아, 거리가 2루트 5잖아. 그럼 평행하게 직선 딱 그리자. 됐죠? 그때 이 거리 얼마야? 이 거리? 이 거리가 얼마라고? 이 거리가 얼마야? 2루트 5?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5 더하기 2루트 5? 오케이, 오케이? 틀린 거라고. 이게 틀린 거잖아. 왜냐면 이거는 아무런 관련 없어. 이 거리가 2루트 5여야 돼. 이 거리가. 벌써 신기하지 마. 이렇게 찡그리게 되잖아. 어? 왜냐면 평행하면 아까 이거라며! 도대체 순간이 거리가 얘라며! 왜 갑자기 이게 되냐고! 이거 이게 2루트 5인 거라고. 오케이? 그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얘는 그나마 2루트 5라 약간 y절편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잖아. 그게 아니라 거리가 만약에 3이어. 그럼 너무 신나게 여기 얼마? 8? 너 틀렸어. 그리고 엉엉 울어 이제. 실수해서 틀려와. 답에 다 있어 이런 애들이. 매력적인 오답 다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핵심은 이 거리가 2루트 5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잘 들어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나,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나 상관없지. 반대로 아래에 있는 직선에서 위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방향 자체가. 그럼 뭘 하면 되냐면 평행하는 걸 파악했어. 평행한 거 파악했어. 그럼 내가 제일 구하기 쉬운 점 하나 찾고 반대 직선이랑 거리만 구하면 돼. 뭔 얘기냐면 이 두 직선 있잖아. 이 두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제일 간단한 점 하나만 아무거나 찾아봐. 하면 뭐 할래? 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든 상관없어. 제일 간단한 점. 뭐라 할래? 0,5. 그래, 여기 있는 거 뭐 0,5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얼마? 뭐 몇 콤마 몇 이런 거 할 수 있긴 한데 0,5가 제일 좋은데? 0,5 맞죠? 그럼 0,5에서 이 반대 얘까지 거리 구한 게 얼마다? 2루트 5다.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 맞니? 그럼 거리 구해 이제. 루트 예제곱? 예제곱 하면 얼마? 5죠? 둘이 더해주면 이거 분해. 0,5 대입하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마이너스 5 플러스 k. 얘가 얼마? 2루트 5. 그럼 루트 5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 얼마 돼 그럼? 10 되는 거지, 10. 그쵸?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k-5가 10이거나 k-5가 얼마? 마이너스 10이면 되는 거 맞죠? 즉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 k-5가 10이든 마이너스 10이든 절대값 씌우면 10 나오는 거니까 k 얼마? 15랑 k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알겠지? 여러분들 그 다음 필수지 16번 필수지 16번 얘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야. 문제 유형 자체가
어때? 점 3개 준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잖아. 맞죠?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웠을 때도 맞지? 똑같은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총 몇 가지야? 한 세 가지 정도 있으면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있어. 2,5 B는 3,2 C가 1,-4 이 세 점. 그렇죠? 이 세 점으로 직선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 점으로 직선을 구한다네. 세 점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거 구할 때 가장 처음으로 뭐 해줄 수 있어?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세 변기를 한 다음에 신발끈. 그건 사실 두 번째고. 맞아. 점, 두 점 길이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 오케이? 거리를 구하다 보면은 뭐가 생길 수 있어? 특수비를 가질 수 있잖아. 뭐 피타고라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대1대 루트 2 뭐 이런 길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얼마야 얘? 거리 구하면은 5제곱에다가 얘는 얼마? 루트 34. 그러니까 지금 AB 있죠? 아 여기다 적어야겠다. AB 길이 루트 34. 그쵸? 그 다음에 BC. BC 길이 구하면 얼마야? 예? 루트 16에다가 얼마? 36, 52? 그쵸? CA는? 1에다가 81인가? 그럼 8, 루트 82? 이렇게 되는 건가? 그쵸? 그럼 얘네들 길이들끼리 연관 있어? 없어? 연관 전혀 없죠? 만약에 얘랑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게 만약에 얘였다 이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빗변? 뭐 밑변 높이 해가지고 둘이 곱한 다음 반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맞아? 관련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A가 있죠? B가 있죠? C가 있죠? 원래 정석은 이거야. BC 있지. BC. BC로 직선을 만들어. 아! C를 옮기자. BC로 직선 만들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해. 방금 우리가 구해놨어. BC 길이 얼마? 루트 52. 맞죠? 그럼 이 초록색깔 직선을 왜 구해놨어? 이 점 A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삼각형의 뭐 역할하니까? 높이 역할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거리 구하고 이 거리 구한 다음에 곱해서 반 나누면 얘가 정답이 나와야 돼. 알겠니? 귀찮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해주지. 얘들아 BC로 직선 만들자. 기울기 먼저. X끼리 빼면 마이너스 4죠? Y끼리 빼면? 6? 맞아.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얼마? 뭐 1,-4로 하자. 1,-4 됐죠?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맞아? 뭐가 필요해? 일반형 필요한 거 맞지? 그럼 두 배를 다 해주자. 그럼 2y는 두 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x-1 잊지 말고 얘도 두 배. 내가 이거 두 배 안 해갖고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진짜 엄청 많이 맞았어 이거. 너무 신나가지고 얘만 두 배 싹 해. 2y는 마이너스 3x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인가? 그쵸? 그럼 3x 됐다. 일반형으로 만들었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돼. 처음 A가 2,5잖아. 그쵸? 그럼 2,5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이렇게 되나? 루트 제곱제곱 더하면 9 더하기 4니까 13 분해. 그치? 2,5 넣으면 돼. 그럼 2 넣으면 얼마야? 6 5 집어넣으면 10 에다가 또 5 더하는 거죠?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지금 높이야? 밑변 얼마? 루트 52.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루트 13이랑 루트 52 날리면 루트 4 남잖아. 루트 4. 루트 4가 2죠. 그럼 얘랑 또 약분 되겠네. 그럼 얘가 정답이네. 21? 2겠지 뭐. 야, 아닐 리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아까 종아가 얘기했던 대로
뭐 해줘야 돼 이제? 신발끈 공식 그냥 써버리는 게 제일 낫지. 그쵸? 왜냐면은 신발끈을 만약에 안 쓰면은 이게 사실 두 점 사이 거리 다 구한 다음에 특수비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기도 엄청 귀찮고 이거 직선만 들어가지고 거리 점지꺼도 구하고 하는 거 너무 귀찮단 말이야 이게. 이거 하나라도 실수하면 망하는 거야.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세 점 나왔을 때 2,5 마3,2 그다음 얼마? 1,-4. 그쵸? 근데 첫 번째에 썼던 점 다시 한번 접어주라 했지? 그쵸?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곱하면서 더해. 4 더하기 12 더하기 5에서 누구를 빼? 반대편 방향으로 곱한 애들. 그쵸? -15 더하기 2 -8. 그쵸?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지? 그쵸?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여기? 9니까 21 빼기 여기가 얼마? -23 -21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2분의 1 21 맞네 그럼. 그치? 그래서 태정고 가는 학생들 특히 서술형에 만약에 이거 썼다 0점 그나마 1점 알았지? 만약에 이거 100점이 6점이었다 그럼 이거 점수 하나 받는 거야 1점 알았어? 꼭 이렇게 해서 1점 얻어봐 서술형에 나오면 어? 알았지? 못 풀면 안 되잖아. 못 풀면 빵점이니까 1점 얻어가시고 아니다 쓸 시간이 충분했다 무조건 이거로 가야 돼 정석대로 가야 돼 알겠지? 발전일이 17번 얘들아 몇 분인지 궁금하지 이쯤 되면 모르는 게 나아 발전되지 17번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혀 발전되지 않아요. 알았니? 두 직선이 있는데 아 물론 여기서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있어.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얘랑 X 있을 때 얘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두 개 대충 그릴게. 각이 이등분선이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또는 이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럼 각이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라며 이 보라 색깔이랑 이 파란 색깔 있지?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답이. 두 개 나오면 맞아? 근데 각이 이등분선 있죠? 이것도 언제 배워? 이거 아 그때 배우는구나. 너희들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 아야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닮음 말고 합동?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배우지 저 직선이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있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있잖아 모든 점들 어떤 점도 상관없는데 이 모든 점은 직선이랑 거리 구하면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 맞니? 이 거리가 같아. 이 거리, 이 거리 같아. 이렇게 거리 제도 같아. 그쵸?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둘 다 거리 구하는 거니까 직각으로, 즉 최단 거리로 재는 거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이지? 그리고 얘가 지금 빗변인데 빗변 공유하고 있고 처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각도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RHA합동 해가지고 얘랑 얘랑 같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또 이것도 하잖아. 반직선 또 두 개 있는데 이번엔 반대야. 어떤 점이 있거든? 어떤 점이냐면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 이 점들 다 모아놓은 게 뭐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하고 그, 점 내, 그 결론 내잖아 또. 맞니? 얘는 RHS합동으로 또 증명하고. 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니까 이 점 있죠? 이 점을 P,Q라고 두고 방향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으로 가야 돼. 뭐냐면 P,Q가 그리는 도형을 그리는 걸로. 오케이? 그리는 도형을 구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점 P,Q가 그리는 도형은 이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럼 내가 P랑 Q랑 관계식 구해줘야 되지. 그 관계식은 뭘로 알아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까지 거리, 직선까지 거리 구한 게 어떻다? 둘이 같다. 이식 하나면 둘이 관계식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P컴마 Q에서 얘까지 거리 구하고 얘까지 거리 구하자. 그럼 루트 이렇게 할게. 루트 5분의 왜냐면은 2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1제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 제곱의 합은 5로 똑같죠? 그 다음 P,Q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 2P-Q 마이너스 1 전략값 쉬운 거는 여기 똑같아. P 더하기 2Q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쉬운 거. 됐죠? 그럼 둘이 같다고 놨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소거시켜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나는 여기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먼저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 얘를 풀어줘야 돼. 얘들아,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이 4개겠네. 둘 다 그대로 나오는 거, 얘만 마이너스 붙은 거, 얘만 마이너스 붙은 거, 둘 다 마이너스 붙은 거. 맞아? 근데 이게 등식인 바람에 같은 종류끼리 묶으면 사실 이거 몇 개밖에 없어, 방정식? 두 개밖에 없죠? 얘랑 얘는 어떤 거니까? 같은 애니까. 얘랑 얘도 어떤 애니까? 같은 애잖아, 사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절대값 두 개 비교할 때는 한쪽은 그대로 뽑고 나머지 한쪽만 구호 바꿔가면서 한 번씩 뽑으면 돼. 보통 절대값 두 개 등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서. 알겠니?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얘를 풀 때 좀 자연스럽다고. 얘를 풀 때 뭐 하라고? 하나는 그대로 뽑아. 하나는 그대로 뽑고 나머지 하나만 그대로 뽑거나 또는 얘만 구호 바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자. 그럼 여기서 얻어낸 게 뭐냐면은 P-3Q는 0. 맞지? 여기서는 다 넘겨주면 뭐 나와? 3P 플러스 Q 마이너스 2는 0. 맞지? 그럼 결국에 지금 얘랑 얘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게 X-3Y는 0 이라는 직선 위에 P,Q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P,Q가 그리는 도형이 얘다. 아 결론이. 그래서 이거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라 쓰면 돼?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게 두 개. 그럼 끝. 자, 7방정식이니까 필수지 그 14번을 왜 안 하냐고? 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와! 아직도 23분이나 남았다고? 와! 원방정식 펴버려야겠다! 싫어!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 없어요! 나 소원만 하라며 아까! 원방? 야 솔직히 원방 인트로만 하자 어때? 아 싫어요. 난 좋아. 싫어요. 과반수라요. 과반수랄까? 네, 다수결. 그래. 민주주의적으로. 선생님, 저는요 정말 나약합니다. 정말 나약하고요. 의지도 없고요. 그저 저는요 뭐 그 뭐야 저는 정시 정각충 연초충 월초충이에요. 선생님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죠? 27일. 선생님 오늘 27일이니까요 저는요 1월 1일부터 열심히 하려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오후 10시 48분이야 이때 공부하려고 앉았어. 그러면요 저는 꼭 12분 유튜브로 채우는데요. 아 참 그거 아세요? 14분짜리 영상이면 다 보고 11시 2분이 시작해요. 그마저도 11시 2분이 시작해요. 전 정각중인데 그것마저 어기는 정말 나약한 학생입니다. 그러므로 원방 다음으로 또 미룰래요. 하나 있네. 둘이 있네. 둘 말을 그렇게 하시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나 얘들아. 아. 야! 그럼 진짜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하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아까 내가 받았다는 거 거리 갔어. 그 300, 그 289인데 진도 나가요. 그냥 진도 나가요. 그냥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싫어. 289페이지에 307번 있죠, 이거 한 문제. 이거는 원래 숙제로 낼 것들 중에서도 내가 개념을 잃은 때 이건 꼭 좀 봐라 하고 좀 알려주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 307번 지금 3번 줄 테니까 빨리 풀어봐.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 이거 하고 너네가 원하는 진도 나가줄게. 네? 나가달라며 방금은. 왜 또 많이 바뀌어? 너 설마 11시 2분? 너 설마 11시 2분에 공부 시작하는 학생이야? 이거 다 녹화되고 있냐 설마? 다 됐나 보구만. 어쩔 수 없어. 남기겠어. 이 영상은 남기게 돼. 칠판에 문제만 넣어놓은 거야? 시켜 먹어야지. 거리를 먼저 구해봐야지. 이건 뭐죠? 걔 SK라고 하니까 일단 SK부터 구해야지. 눈치를 싹 봐. 왜 눈치를 싹 봐? 너무 즐거워? 아, 졸리다. 진짜 졸려. 오늘 우리 연말이니까 연말 선물로 일찍 집 보내줘. 연말 선물? 너무 좋겠다. 뭐야, 빨랜다고. 뭐 이런 게 선물이야. 어? 시간 다 되겠다, 야. 덴마크 꿀조합으로 더 맛있는 초코초코 우유? 뭐가 꿀조합인데? 뭐야, 그냥 억지잖아. 야, 뭔지 알아? 나는 이게 덴마크 초코초코 우유 꿀조합으로 더 맛있다 돼 있어가지고 뭔가 얘랑 이렇게 막 부어 먹고 막 섞어 먹고 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거든? 이 꿀조합이 뭔지 알아? 이 덴마크 우유의 이름이 초코초코 우유잖아. 여기 설명을 보니까 초코 더하기 초코니까 꿀조합이래. 와, 이름 때문에. 와, 천재. 덴마크 초코초코 우유. 아, 초코랑 초코가 더해져서 꿀조합이다. 혹시 뭐 이거 거의 이거 뭐 이 메뚜기 아파? 왜 찌그러져 있어 여기? 어? 왜 이거 카센터 가서 이거 펴와야 돼 이거 왜? 아, 2 플러스 1이라서 이제 했는데 하나가 떨어졌구나 바닥에. 그래서 이걸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아하! 저기 저 여친도 없는 그 그냥 그저 강의실에 짱 박혀있는 그 사람한테 줘야겠다. 오자마자 준 거구나. 무거워서 손도 없고 그리고 빨대도. 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맞지? 고마워 도훈아. 너의 마음은 잘 받을게. 누나 농담인 거 알지? 근데 혹시 다 맞았어? 다 맞는 거 아니었어? 얘들아 3분 지난 거 같다.
춘사람. 풀었어? 풀었어? 알았어, 시간 좀 더 줄게. 못 풀었어? 아니야, 할 수 있잖아. 배터리 입고 있어? 어이구, 어이구! 루트 어디 갔어? 오케이. 생각을 해봐. 걔가 지금 최대인 길 원하지. 에이, 고정. 얘가. 뭐하니? 풀었어? 아니요. 아니야. 말 된다. FK는 그랬어, FK? SK요? FK. SK. 문제도 아예 안 보고 있구만, 이거. 아니. 저 어디 풀고 있는지 알아? 알죠. 307번. 그래. 맞아. 야, 안 되겠다. 여러분들 FK 구했어? FK? FK도 못 구했어? FK? 점지 꺼! 점지 꺼! 청가지 선사이 거리 구했어? 구했어? 못 구했어? 아직은? 맞아. 얘들아, 이거 그냥 전기해가지고 청가지 선사이 거리 구하라고! 구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FK가 루트. 5K 제곱 더하기 5분의 1. 이거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진 나와야 된다고. 그냥 공식만 넣어도 인정 못하겠죠. 나와야 합니다. 이거 나와야 된다고. 수겸아, 맞아? 맞아, 수겸이 나왔어. 형님.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뭘길 원해? 최대이길 원하지. 그럼 분모가? 그럼 분모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럼 이 분모를 내가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해서 5K제곱 플러스 5, 얘 그리면 이거 아니야? 꼭지점이 제일 아랫부분일 거 아니냐.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 최소값이 얼마라고? 5죠? 그럼 5. 왜냐면 얘 꼭지점이 0,5잖아. 0,5. 맞니? 즉 K가 얼마일 때? 0일 때. 정답이 얼마야? 루트 5분의 1. 뭐 유리화해서 5분의 루트 5 해도 되고. 알겠니? 이게 끝! 이게 끝! 와, 끝났다! 근데 이거는 방금 그냥 뭐 한 거야? 또 그놈의 대수. 얘는 그냥 식만 갖고 푼 거잖아, 식. 어떠한 뭐 그래프, 이거는 내가 그냥 마지막에 분모만 그린 거고. 이건 대수적인, 그냥 대수풀이야, 대수풀이. 얘를 만약에 내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주려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주 잘. 그래, 아주 잘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어? 우리 지용이 맞췄으니까 오늘 10분 남아. 얘들아, 이거 만약에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쟤가 뭐야? 보라색으로 밑줄 친 애가 뭐야? 그러니까 무슨 직선? 그냥 직선 일단? 일직선 10분. 야! 우리 뭐 정말? 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얘 더 이 K에다가 으아 이거 K에 대한 그래 방금 진짜 뭐라고? 10분 감면해 줄 수 있어. 얘 두 직선의 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맞아? 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그 점이 어딘지 몰라? 그냥 구하면 돼, 내가 그냥. 알았어? 얘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1, 마이너스가 있어.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얘들아, 이 파란색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 점이랑 이 초록색이랑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얼마야? 여기지, 이 길이지, 이 길이. 맞아? 만약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점지 거 구하면은? 이 길이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어떻게 되길 원해? 최대이길 원해. 제일 컸으면 좋겠어. 맞냐? 그럼 제일 컸을 때로 내가 그리면은 하나 얼추 이쯤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언제일 때가 최대겠냐? 언제일 때가 최대겠어? 모르겠어? 얘들아, 이 잘 봐. 너희들 지금 점 두 개 고정돼 있지? 점 두 개 고정돼 있고 여기 90도, 90도 이런 거 본 적 없냐? 살면서? 있어요. 언제? 에이, 본 적 있어! 있어! 점 두 개가 고정돼 있습니다. 직각, 직각, 직각. 아. 어디서 봤어? 어, 원에서! 너 천재 아니야? 야, 그러면은 이 두 점에, 이 두 점이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 쳤을 때 얘네가 다 원 위에 있는 점들이겠지? 그림이 이상해서 그래? 맞아? 그럼 얘들아, 두 점이 고정돼 있잖아. 얘를 뭐로 한다고? 지름으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90도들이면 다 원주각이니까. 동의? 야, 그러면은 이 두 점, 그때 이 거리, 이 거리, 뭐 이 거리, 이 거리 최대일 때가 언제겠어? 그 길이가 뭐일 때 정확히? 지름일 때. 그래, 이 거리, 이 거리가 최대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지름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뭔 소리야? 얘들아, 이 거리가 지금 FK잖아. FK 최대값이 지금 이 거리라고. 이 거리 지름일 때, 즉 이 교점을 구해.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죠. EX 플러스 Y는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아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EY 마이너스 4는요, 맞죠? 그럼 얘 두 배 할까? 두 배 할까? 두 배 할까? 위에서 아래 빼자. 빼면 얼마 나와? OY 더하기 8은요, 그쵸? 그럼 Y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8. 그럼 마이너스 5분의 8 넣어주면 X가 5분의 4겠지? 즉 이 점이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야. 그래서 얘랑 거리를 구하면 얘가 나오면 이 원상 맞아. 그럼 빼볼까? 빼서 제곱하면 얼마? 25분의 1. 얘에서 얘 뺀 다음 제곱하면 얼마야? 5분의 2, 25분의 4. 맞네. 그럼 루트 5분의 1이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풀이를 지향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풀이를 지향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너네가 앞으로 이런 표현만 봐도 아, 얘랑 얘랑 두 점, 그 두 직선에 교점 지나는 직선이네, 이 생각은 들어야 돼. 바로 바로 들어야 돼. 오케이? 지난 시간에 배워서 좀 낯설어서 그렇지?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기아? 기아 또 풀이야? 이거네? 얘는 좀 잘 담아. 아마 너네 해설은 다 이거로 돼 있을 거야. 몇 분이야? 33분? 그래, 알았어. 지웅아, 그래, 말해. 이제 기분 좋게. 너무 좋아, 기분. 어?